왼수예요? 뭐예요? 남편인데요. 저보고 미국 가라고. 미국 왜요? 지금부터 배 타고 가면 아니요. 두 분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서 만났지?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 너무 잘생겨서 바짓거리. 아, 진짜 누나가 들이댄 거예요? 어디였던지 기억나요? 어디였는지? 거기 경남 함양 상림숲 좀 지나가고. 상림숲? 따리를. 안따리를? 훔쳤어. 어떻게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묘했죠. 묘했어요? 그래서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여민이야 이거 딸이셔요 이거 혼자. 어? 뭐라고? 그때가 좋았죠. 아,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석달. 석달하고 바로 결혼하셨어요? 바로 결혼하셨어요? 진짜로? 그 결혼 몇 주년이에요 지금? 28주. 야 28주. 또 제가 좋아하는 숫자네요. 철인 28.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예. 고백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민 씨. 저보고 배 타고 이번에 왕복 말고 편도로 가가지고 오지 말라. 편도로 가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국에서 한국 치킨. 아, 한국 치킨. 그럼 남편 사랑하죠. 안고 뽑아버리지.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자, 또 다른 커플. 아, 근데 지금 이 옆에. 근데 지금 이 옆에. 어, 잠깐만. 우리 애기. 애기인데 딱 봐도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이요. 엄마랑. 엄마가 가자고 꼬셨어요? 네. 나란 사람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팬이에요. 어, 이름이 뭐야? 김치우요. 치우? 치우는 삼촌을 언제 처음 알았어? 미스터 트롯 때. 미스터 트롯 때? 무슨 노래를 할 때? 막걸리 한 잔 할 때? 엄마 어딨어요? 아, 따로 앉았네? 아들이 날 먼저 알았어요. 엄마가 알아보라고 꼬셨어요. 제가 먼저. 그죠? 그랬더니 아들이 뭐래요? 예, 네, 자기도 좋아한다고. 안다고? 누나는 날 얼마나 좋아해요? 엄마가 잘해줘요, 평소에? 엄마 용돈도 많이 줘요?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 많은 데서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래봐요. 이제 용돈 좀 주세요. 아예 안 줘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답해주세요. 네. 오케이. 치우? 치우는 다음 주부터 천 원을 더 받습니다. 고마워, 시라. 자, 또 한 번 어떤 커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볼까요? 자, 커플들 어디 만나볼까요? 아, 저 싫대 손사래 치고 있어요. 너무 싫어갖고 손사래 치고 있는데 요런 팀이 재밌지. 여러 팀이 재밌지. 싫다고 하는 팀이 재밌지. 오케이. 자, 누구랑 오셨습니까? 아,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여기. 옆에요. 여자친구 왜 이렇게 싫어해요, 저를? 여자친구 어머니도 같이 오셔가지고. 아, 세 분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가자고 했어요. 아, 어머니가 제일 팬이셔서. 아, 정말로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남자친구랑 같이 오게 됐어요. 아, 정말로? 연애하는 건 언제 하셨어요? 네, 최근에 왔어요. 둘이 어디서 만난지도 아세요? 그건 잘 몰라요. 어디서 만났나요? 아니, 소개팅으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아, 너무 예뻤어요. 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둘이 MBTI는 잘 맞아요? 네, 잘 맞아요. 뭐예요? 아직 MBTI는 사실 아,
MBTI에 관심 없는 유형은 뭐죠? 아무도 모른다고? 네.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3개월. 3개월 정도? 야, 3개월 사귀었는데 이렇게 연애를 허락해주시고 되게 열려 있으시네요. 야, 어머니가 제 편이 맞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네네. 왜요? 근데 아버님은 여쭤봐도 되나요? 못 왔어요. 앞으로 저기 따님하고, 따님이죠? 따님하고 남자친구 응원해 주실 생각이에요? 네. 잘 모실 생각이에요? 네. 결혼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 팀만 더 모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위로 올라가려니까 좀 지금 여기 동생 조금 들어요, 그죠? 네, 이쪽 재밌는 커플 있나요? 누구요? 누구? 누구, 누구? 아, 여기, 마스크.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 마지막. 자,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정식입니다. 몇 살이세요? 90년생 33살입니다. 90년. 말띠인가요? 아니죠. 아! 빠른이라서. 빠른이에요? 아, 요즘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따집니다. 오케이, 90년 말띠. 성함이 뭐라 그랬죠? 유정식입니다. 유정식님, 누구랑 오셨나요?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같이 왔습니다.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제 왼쪽에 있습니다. 아, 남자친구 사랑하나요? 네, 사랑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됐어요? 한 8년을 알고 지냈어요. 와, 8년을 알고 지냈는데 사귄 거면은 진짜 인정할 만하네요, 그죠? 그 사람의 내면과 뭐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해요? 제가 더 사랑하죠. 그런 거 같아. 그러면 결혼할 생각입니까? 네. 결혼할 생각이에요? 네. 답이 늦는데요? 어디서 만났어요, 8년 전에? 기억 물어봐도 돼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아, 중국 사람이세요? 중국 사람이세요? 네. 아, 진짜로? 국적이 중국이에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중국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니먼하오. 더 길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에 여자친구랑 오게 돼서 매우 매우 기분이 좋고요. 저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할 생각이에요. 와이니. 네, 중국 사람이 맞네요. 와이니. 네, 두 분의 연애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커플들이 찾아주는 탁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모습들이지만 저는 이 노래를 아주아주 막혀있는 상태에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를 올려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옆에 소리 질러!